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일본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잘 맞추기로 유명한데요. 커피도 마시고 귀여운 동물도 돌보면서 마음을 달래는 그런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한쪽에선 커피를, 한쪽에선 토끼들이 뛰어노는 이곳은 일명 토끼 카페. 커피값에 우리 돈만 원을 얹어내면 토끼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연인부터 아이들까지 손님층도 다양합니다. These little mitos, and they feel as fluffy as cotton. I feel so relaxed when I'm cuddling them. 일본에선 동물을 주제로 한 이색 가게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비를 줘다이. 손님의 부름에 쏜살같이 달려오는 원숭이 웨이터. 유니폼까지 차려입고 물수건이나 맥주를 손수 나르며 손님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고양이 카페도 성행입니다. 집이 좁거나 시간에 쫓겨 애완동물을 키울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카페를 찾습니다. It's a stress reliever, he says. It makes me feel better. It's a chance to relax and play. 일본은 지난해 대지진에 이어 쓰나미, 원전 사고 등 대형 재해를 잇따라 겪으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동물 카페는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곳입니다. There are wounds that human beings can't treat, but the rabbit can, she says. 애완동물 카페가 일본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